자, 그래서 미래엔 일과 팝 퀴즈 10쪽. 그래서 다음 영영풀이에 해당되는 단어를 써라. 그래서 1번 영영풀이 읽어볼까요? Restaurant where people get their food and take it to a table themselves. 은 뭐예요, 그러면? 카페테리아. 오케이. 그러면 좀 이따가 where에 대한 얘기 해주시고요. 난뭐 themselves 뭐 해봅시다. 됐습니까? 오케이. Look after 지난 시간에 돌보다고요. Take care of, careful 했고요. 그러면 2번도 읽어볼까요? Person who cleans and looks after a building. A person who cleans and looks after a building은 그럼 뭐예요? Okay. J, 그럼? A-N-I-T-O-R, janitor. 그럼 좀 이따가 후에 대한 얘기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왜 룩이 아니고 룩스인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here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돌립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는 거 뭐야? 이거. Where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란 말이야 지금? 그래 뭐 얘기를 해봐 네가. 또. 그래서 얘다. 됐습니까? 우리가 관계사 파트를 다못 끝냈어. 네가 너무 빨라가지고. 그래서 얘는 관계사 중에서 네가 배운 거는 관계 대명사 주로 배웠고요.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관계 부사라 그럽니다. 뭐 어쨌든 끊어읽기하면 이렇게 하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카페테리아는 뭐의 일종이다? 레스토랑의 일종이 식당이라면 식당, 카페테리아. 근데 식당은 식당인데 어떤 얘는 아무 뜻도 없어 그냥. 그냥 여기에 이게 레스토랑한테 사물이니까 위치 네가 배운 걸 기준으로 하면 이거 위치 써야 될것 같은데 여기 위치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여기에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웨어를 기준으로 둘로 분리하면 레스토랑이 그냥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꾸미는 말 표시하는 이 관계사 절이라고 합니다. 문법적으로 관계사 절 안에 이 레스토랑이 레스토랑 선행사니까 다시 들어가야 돼. 좀비니까 지금 레스토랑트가 여기 어딘가에서 사라져 버렸어. 근데 여기에 둘로 다시 분리할 때 레스토랑이 그냥 레스토랑이 되는 게 아니고 in the restaurant가 될 거기 때문에 둘로 분리했을 때 얘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달고 들어가. 뭘 달고 들어간다? in the restaurant. in이라는 전치사를 달고 여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여기서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둘로 분리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다 이거 쭉 해석하면 뭐뭐 다야 타짜 떼버리고 무슨 시 분위기 어떤 시 분위기 만들면 되니까 사람들이 받아간대요 받는데 뭘 받느냐 하면 그들의 음식을 그리고 뭐 한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간대 어디로 가져간대 식탁으로 얘 뜻은 직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식당은 식당에 사람들이 get their food and take the food to a table themselves. 사람들이 음식을 받아서 식탁으로 직접 가져가는 식당을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이라고 한다. 그냥 일반적인 레스토랑트면 뭐가 달라? 일반적인 레스토랑트에서는 서빙을 받지. 서브 해주잖아, 누군가가. 웨이터나 웨이트리스가. 됐습니까? 직접 가져간다라는 말 때문에 카페테리아인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후에 대한 얘기. 이름이 뭐더라?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의문사냐, 관계사냐.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이렇게 됐어. 그럼 얘가 관계사라면 관계사 중에서도 관계 대명사가 될 거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a person이 다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시 들어갈 때 he 또는 she 또는 his 또는 her
또는 him 또는 her가 될 건데 보니까 이거 무슨 격이야? 주격이지. 주격일 때 주의해야 될 거. 주격 관계사 뒤에 뭐 나오는데? 동사 나오는데 이거 단수지.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 있고? 클린즈가 돼 있고 여기도 뭐가 돼 있어? 룩스가 돼야 되겠지. 주격 관계사 뒤에 동사 나오는데 형태 조심하라 그랬죠. 그러면 해석하면 뭐가 되는 거야? 사람, 어떤, 청소하고 그리고 뭐하는? 관리하는 무엇을? 건물을. 그러니까 제니터가 되는 거지.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 이렇게 해오면 똘똘하게 잘 해오는 놈이 안 해오고 꿀먹은 벙어리 스타일로 있으니까. 그 다음 대화파트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A하고 B가 대화하는데 A가 뭐라 그러겠어? Is your dad good at cooking? 그랬더니 대답이 He's very good at it. 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it에 대한 얘기 해주세요. cooking 대신 왔죠. 그래서 이거 뭐 묻고 뭐 하기 뭐 대답하기 잘하는 거 묻고 잘하는 거 대답하기. 오케이. 이거 말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여기서 파생해서 학습하면 뻗어나가면 Is your dad good at cooking? 대신 쓸 수 있는 거 많죠? 일단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생각나야 되겠죠. Excellent. 또 Is your dad excellent skilled at cooking? 그 다음에 이제 사람 명사 사용해서 Is your dad good cook? A good cook. Is your dad a good cook?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 can 사용해서 Your dad cook very well.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계속해서 A하고 B가 대화합니다. 그래서 A가 뭐래요? I have a math test tomorrow. 그랬더니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오케이. 그래서 뭐 말하기? 확신 말하기. 그럼 파생해서 요거 뭐 I'm sure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말고 쓸 수 있는 게 일단 요거 대신 쓸 수 있는 거 두 개 배웠지. I'm certain. 또 confident. I'm confident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it's sure, it's certain 이런 것도 있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dwell에 대한 얘기 dwell on the test에 대한 얘기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말하기 할 때 두에론 설명했어 안 했어? 어? 갸웃갸웃이야? 응? 갸웃갸웃이야? 어? 두에론 더 테스트가 뭔 뜻이야? 시험을 잘 친다 두가 하다고 well이 잘이니까 do well 잘한다 해놓고 무엇을 하니까 전치사 on을 써서 do well on 어떤 거 어떤 것을 잘한다 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팝퀴즈도 없고 이제 grammar 갑니다. 이과 자 1학기 중간고사 때 어려운 거 두 개가 좀 어려운 거 두 개를 한꺼번에 놔뒀다 했어. 그 중에 하나가 2학년 때 하이라이트 문법이 몇 개가 있고요. 사실은 2학년 때 어려운 문법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랬어. 그 중에 하나가 관계사라는 문법입니다. 그 중에서
주격 관계 대명사래요. 자,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이미 배웠던 거 한번 뭐 일단 더하기 뭐 이렇게 두 개 있어. 얘를 하나 들어보자. 됐습니까? 자, 이게 몇 단계였냐? 이게 1단계였어. 뭔가 영어 문장이 쭉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였어. 그치? 그럼 2단계 해봐. 춤을 잘 추는 그 소녀를 나는 좋아한다. 자, 그럼 일단 영어로 이것도 해보자. 더하기 and she can dance very well. 이거지. 그쵸? 그러면 이게 1단계 이렇게 한 거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컨트롤 C 컨트롤 V 단계에서 뭐 해주는 거냐. 야, 너가 저기 간대 이거였지. 그럼 여기서 3단계를 하면 who can dance. 아, 그게 3단계야? 이거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되지. 이 단계에서 다시 얘를 보자. 더 걸이 뒷문장에 들어갈 때 she가 될 수도 있었고 그녀의란 뜻의 소유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고 목적격의 her가 될 수도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지금 뭐가 됐어? 응? 에? she, her, her 중에 뭐가 됐었어? she. 다시 되돌려? she가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선행사가 뒷문장에 무슨 어 자리에 반복되고 있다? 주어 자리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걸 후로 고쳤을 때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걸 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관계사 절이라 한다 했어. 그리고 얘를 보고 뭐라 그랬어? 관계사라 그랬어. 관계사가 관계사 절의 제일 앞자리에 있는지 보고. 근데 주격이면 거의 위치 이동 하나 안 하나 3단계랑 4단계가 똑같아진다 그랬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 한다? 컨트롤 X 해가지고 뭐라고 불리는 녀석 뒤에? 이건 뭐라고 문법적으로 그렇죠. 선행사라고 불리는 녀석 뒤에다가 이렇게 살포시 놔두면 나는 춤을 잘 출 수 있는 그 소녀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 라는 게 주격관계사였고 주격관계사 뒤에 조심해야 될 게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녀석이 어떤 형태인지 조심해야 된다 좀비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외에 사물이 선행사인 경우에는 위치를 써야 된다. 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구분하기 귀찮으면 대세 쓰면 되겠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말 먼저 볼까? 우리말 잘라 보겠습니다. 누가? 그녀는 무엇에 대해서? 아, 나에게가 있네요.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뭐 했다? 말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한다가 문장 구조의 뼈대야. 그러면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tell A about B가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야. A에게 B에 대한 얘기하다 tell A about B. 그래서 이제 누가 다 묶어보면 그녀가 말했었는데 시제가 과거니까 she told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A 자리에게는 B가 왔고 그 다음에 about B 자리에 이렇게 긴 게 왔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에 대한 얘기? 그녀의 동료들은 동료들인데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였어. 네. 원래는 그쵸? 근데 다짜 떼버리고 가진이 됐으니까 누가 뭐뭐 한다 라는 문장이었던 녀석이 무슨 씨 역할을 하게 됐다? 어떤 씨 역할을 하게 됐다. 근데 영어에서 어떤 씨가 길어지면 어디로 가니까? 뒤로 가니까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그러면 her co-workers가 얘를 보고 her co-workers 얘를 보고 어떤 중요한 문법적 명칭이 있지 얘를 보고 뭐라고 불러?
선행사. 그리고 여기에 who나 that을 보고 뭐라고 불러? 문법적 명칭. 관계사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걸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해 볼까? 얘를 다시 두 문장으로 분리하면 who 또는 that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얘 대신에 and they 하고 그 뒤에 had special talents가 되는 거지.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they had special talents. 그러니까 이 who나 that이 하는 역할은 and와 they의 역할을 who가 한꺼번에 한다 또는 that이 한꺼번에 한단 말이야. 그래서 and 관계를 맺어주는데 대명사다. and가 관계를 맺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they가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and와 they의 역할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who나 that 문법적으로 관계 대명사라 하고 여기에 선생님이 끊어있게 할 때 맨날 이 표시하는 이 덩어리를 보고 관계사 절이라고 한다. 그럼 관계사 절은 이게 이제 who나 that이 무슨 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her co-workers가 두 문장 분리할 때 사실은 they가 될 가능성도 있고 소유격인 their가 될 가능성도 있었고 목적격인 them이 될 가능성도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가 됐다? they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을 보고 뭐라고 부르고 주격 관계사라 부르고 주격 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바로 뒤에 나온 동사의 형태까지 조심해야 되는데 말해줬던 거 언제? 그래서 told가 이렇게 생긴 거하고 여기에 have가 아닌 had가 온 걸 보고 이렇게 연결해서 무슨 문법이야 이걸 보고는 시제의 일치라고 한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좀 사실은 이거 뭘 써도 상관없냐 하면 이거 have 써도 사실 상관없어. 그녀가 말해줬던 거 언제? 과거. 그녀의 동료들이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fact잖아. fact.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have 해도 상관없고 사실 내가 생각하기에는 have를 하는 게 오히려 더 맞는 문장인 듯 보입니다. 어떤 사실을 전달한 거기 때문에. 됐습니까? 본문에는 이렇게 head가 들어있는 형태로 나오긴 해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녀의 직장 동료들, her co-workers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람이니까 그래서 who 또는 that이란 말이야. 생략할 수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 것도 살펴봅시다. 잘라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을? 그를 뭐한다? 탄다. 그럼 날 수 있는 슈퍼스쿠터 안에 관계사 절이 들어있겠죠. 날 수 있는 이란 말은 뭐를 고쳐놓은 거냐? 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분리해볼까요? 예, 거꾸로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슈퍼 스쿠터를 탄다. 그리고 그렇죠.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게 이제 위에 문장처럼 된 거고 그러면 누가 다시 rides a super scooter and it can fly. 됐습니까? In the sky.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없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반복된 게 얘랑 우리말을 해서도 이거랑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어 슈퍼 스쿠터가 더 슈퍼 스쿠터가 돼서 들어왔는데 이게 주격인 it일 수도 있고 소유격인 it일 수도 있고 목적격인 it일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뭐가 돼서 반복되고 있어? 주격. 그렇죠. 주격인 it이 돼서 반복되고 있죠. 얘 또 왜 이래? 그러니까 얘가 메모리가 딸리면 가끔씩 이런데 메모리가 딸릴 일이 없는데 도대체 너는 왜 이러니? 잠시만요.